보통 한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작심하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그거면 참 잘 나오십니다. 예. 예, 이번 시간은 336페이지 주택공급 함께 반항하십니다. 공급 파트는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데 우선 1번입니다. 공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앞에 주택의 입주자입니다. 복리설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시에는 주택과 복리설이 그 대상이 되고 주택은 시군구청장의 승인. 한 줄 밑에 복리설의 경우는 무엇? 신고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공공사업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사업체는 승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 사업체가 견본택 건설을 하는 경우 견본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등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한다. 같은 것 추정했습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마감 자재와 모델하우스의 마감 자재는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 그나 지나십니다.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마감 자재 목록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금사. 사용금사 이후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게 되면 3년 전에 봤던 모델하우스의 마감 자재와 동일한지 궁금해하고 그때부터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금사일부터 몇 년? 2년 이상 보관하고 열람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2년 시점은 제출일이 아니라 사용금사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5번 틀린 답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보십니다.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마감 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는 경우 당초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하. 이하라는 말 보게 되면 얘가 잘못된 것이죠. 마감 자재 설치 할 수 있다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같은 질 이상의 마감 자재 설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견본택에 설치한 마감 자재와 동일한 마감 자재 설치해 줘야 되는데 사업체가 아니라 마감 자재 생산업자가 부도 파산하여 세상에 동일한 마감 자재가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제3자에 의한 재무 불이행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는 세상에 동일한 물건은 없기 때문에 동질 이상, 같은 질 이상의 마감 자재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손해상 책임과 관계된 사항으로 강행 규정으로 끝나야 되고 같은 질 이상이란 말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입니다. 사업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 공공택지, 공공택지 추정했습니다.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 올해 시험 나올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세상의 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가 있습니다.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공택지 외 택지는 수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택지 개발 사업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엇으로 지정한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한 때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세 가지 형태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1인 가구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택과 관광특구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증정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 관광특구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사는 모습을. 그래서 50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증정상에서 제외시키고 도시형 살택의 경우에도 제외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까?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까? 건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2. 공급과 관련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3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 잘 안다? 모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요 첫 번째 요건이 투기 과열 지구이어야 됩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청인은 5:1 초과하는 경우, 국민대 규모의 경우는 10:1 초과하는 지역, 이러한 곳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죄송합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일부터 직전으로 최근 12월 사이에 몇 배 이상? 2배. 그래서 2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 책이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책이 있으시죠? 그냥 2라는 말이 나오는 게 분야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된 요건이 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선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와 의견 청취하여야 합니다. 국장은 상급관청이기 때문에 하급관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한다 안 한다. 회신은 투기과열 지구만 존재하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지정 시에는 회신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는데 시군구청장은 주택의 입주와 모집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사업체에게 입주와 모집 공고 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사실을 따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지정권자가 인식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식하면 해제 요청할 수 있고 요청했으면 며칠 40일 이내 해제부에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는 저런 거 본 적 없다. 있다. 지금 보고 있다.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적용 대상 지역만 달랑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양해해 주십시오. 얘는 다 똑같습니다. 이 절차는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똑같거든요. 그리고 재미로 우리 봐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숫자 뭐라 해야 된다? 공급은 3, 건설은 2. 건설 다음에 공급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건설하는 곳이고 건설했으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는 걸 공급이라 표현하는데 공급과 관계된 것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숫자 뭐 나와야 된다? 3. 투기 과열 지구는? 예, 투기 과열 지구는 어디 보시는가 하면 173페이지. 그래서 이 투기 과열 지구와 관련되어서 찾았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관련된 지정 대상에 있어서는 청이 5대1 초과
구미대 규모의 경우는 17 초과라는 말 그대로 나오고 직전 월과 비교하여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 주택 건설 실적이 전년도 비교해서 현저하게 감소한 곳이라고 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의 5대를 초과란 말과 분양 계획이 얼마? 30% 이상 감소했다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고 장관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도지사의 의견 듣고 회신해야 됩니다. 지도지사가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사유 없어졌다. 지정권 내려가면 해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장이 인식했다고 하면 해제 요청할 수 있고 며칠? 40일 내 해제부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재검토란 말은 투기과열지구만 나오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게 되었을 때 잘못 지정했는지 상급관청인 국장이 매년 1년마다 재검토한다. 이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각각 구분했었습니다. 여기 과열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1.3배라는 말 찾았습니까? 1.3배란 말 눈에 보이십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1.3배란 말 확인해놓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30% 이상 증가한 곳. 그리고 우리 청이 5대를 초과, 10대를 초과란 말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축지역 말고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한 곳이라면 가격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축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위축 지역은 대신 가격 올라가는 동네입니까? 집값 떨어지는 동네입니까? 집값 떨어지는 동네. 그래서 마이너스 1%라는 말만 기억해 놓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마이너스 1%인 지역이라면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과열지역의 경우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서 필요 최소 한도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열지역을 국장이 지정하게 되면 지도의사의 의견 청취하고 회신한다 안 한다. 회신은 어디만? 투기과열지구만. 회신은 투기과열지구만. 왜? 지도의사도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자는 국장 하나입니다. 국장 하나이기 때문에 회신에 관한 이야기 없고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는 지도이사도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국장은 지도이사의 의견 청취했다면 지정권자를 배려하여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은 투기 과열지구만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정사유 없어졌을 때 직접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이 있으면 40일 내 해제부 결정 통지한다. 거기까지가 이 세 가지 제도의 형태인데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해결을 봐주셔야 됩니다. 저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자주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뭔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저걸 넘어갔는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단 3번입니다. 3번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을 오른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찍히십니다. 2번입니다. 관광 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51층이면 50층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높이는 140이기 때문에 해당성 없지만 층수만 요건 충족하면 충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자는 국장. 그래서 3번 드립니다. 4번입니다.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일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고 송달 기간 기억나십니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는 주택 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 주택단지 일부 토지를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할 때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매도 청구 대상은 실소유자가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말 확인해 놓으시고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것 볼 마음 없다. 예, 그래서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는 172페이지 나오거든요. 172페이지 찾으셨죠? 이번 요건 찾았습니다. 5% 미안해야 말과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내 송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제척기간이라는 것 공부하셨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안날, 이튿날 기준으로 판단했었는데 주택법에서는 이 제척기간을 회복한 날, 이튿날 기준입니다. 안날이 아니라 이튿날 기준으로 몇 년 안에? 2년 내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효과와 관련되어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 판결은 소유자 전체 추정 없습니다. 효력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폰과 관련되어 다운그레이드로 기계 성능을 저하시켜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 결과 손해배상으로 뭐 10,000원, 20,000원씩 받는데 소송에 참여한 자는 그 돈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 불참한 자는 돈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효과는 소송에 참여한 자에게만 미치고 소송 제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매도 청구에는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소유자 전체 효력 발생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한 비용 전부를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를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체가 하자 있는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서 비용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에 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는 게 이게 일반적인 법 집행과 관련된 내용 보게 되면 아주 예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법대에 나오신 교수님들은 참 좋아하는 게 이쪽입니다. 통상적인 법 내용과 다른 사안들을 공포에 다루었다 해서 참 좋아하는 게 이쪽이고 덕분에 자주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요건 기억나시겠습니까? 5% 미만이야 말과 회복한 날부터 2년 그 정도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체가 투기 과일주게 건설공급 때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에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상속은? 할 수 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데 죽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지만 매매는 할 수 없지만 상속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투기 과일주거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등기 후에는 주택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입주자 지위. 흔히 분양권이라 불리는 것이 법에서는 입주자 지위입니다. 여기 투기 과일주거에서는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지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만약 투기 과일주거에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매매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뭐만? 입주자 지위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상태를 뭐란다? 입주자 지위. 얘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양권이고 분양권 거래만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냥 끝에 없다 나오면 열하면 틀리다. 예, 그런 애도 나오셨습니다. 3-1에 대해서는 제키시고 4번 저당세 전세안은 15년에 한번 나옵니다.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고 저 나쁜 놈입니다. 대신 이 저당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날 60일 그 기간을 잠깐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보실 게 5번 보시게 되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와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담보권 설정 행위가 제한된다. 60일이란 말 차셨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바쁘면 그날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일 이내 등기하면 상관없는데 60하루째 하면 의무 태만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60일은 왜 나온다? 과태료 부과 관계된 기간이거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며칠? 60일. 그날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 60일 나오는지만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7번. 그냥 지나가시, 7번 그냥 하나 풀어보십니다. 대신 2번만 잠깐 보십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 쓴, 이거 시험에 안 나올 이야기지만,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선정하고자 하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거 4분의 3이거든요. 그냥 얘는 크게 의미 없고, 3번, 5번만 보십니다. 5% 미만이야 말고, 회복한 날부터 2년.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8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9번 공급제도 교란 금지는 공인중개사법의 실력이면 충분하십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공급제도 교란 금지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풀어보십시오. 많이 틀리시면 이걸 풀어보시고 저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바로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13번은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기간 저 모릅니다. 같이 몰라야 됩니다. 대신 저 딱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된 전매 제한 대상은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2단이다. 아닙니다.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전매 제한 대상은 입주자 선정된 지위만.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한 주택은 분양권과 주택이 모두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요약집 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요약집 어디 보시는가 하면 175페이지 봐주십니다. 175페이지 찾으셨죠? 1번, 2번. 1번 전매 제한 대상 찾으셨는데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말과 조정대상지역 보시면 끝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주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거든요. 보통 공사 기간이 3년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입주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또 7년간 주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권만 거래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인 반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뭐만? 분양권,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한 장 넘기시면 1번 차시였죠. 동원에서 한번 전매 제한 기간과 관련되어 1번 차시였죠. 투기 과열지구의 건설권 때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지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하고 최대 몇 년? 5년.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나머지는 전매 제한 기간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케이스마다 워낙 다양하게 전매 제한 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얘는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과 관련된 14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 그냥 안 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6번 잠깐 살펴보시면 3번 차셨죠. 세전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혼자 나가는 겁니까? 전부 나가는 겁니까? 전부.
이주는 이민 가는 것을 말하고요. 체류 시에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하면 국내 주택 필요 없다 해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민 나가거나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매가 잠깐 답이 3번. 예, 3번. 전매 허용되는 경우 세전전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4번은 일부 증여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마 틀린 거 찾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책은 앞서 보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 18번 찾으셨죠? 올해 해주실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투기과열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세 번째 줄에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요건입니다. 그리고 A번입니다. 두 배 초과한 지역은 두 배 초과란 말을 보게 되면 12개월 사이에 그리고 직전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래서 A번에는 12개월이고 B번과 관련되어서는 3개월이고 그리고 청이 기억나신다면 얘는 2개월. 그냥 알아서 한번 보시는 걸로. 앞서 한번 보셨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두 배 초과란 말과 20% 이상 증가한 지역 청이 5대일 초과, 10대일 초과란 말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정지역과 관련되어 보실 이야기입니다. 19번 꼭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1번 잠깐 보십니다. 사업체 일반에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분양 가격을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공급해야 한다. 모든 주택이 아니라 공공택지. 공공택지 아닌 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래서 모든이란 말 쓰는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말과 두 줄 밑에 관광특구란 말 보게 되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예. 20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20번은 그냥 지나십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채권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시고. 23번 찾으셨죠? 23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24번을 봐주십니다. 24번을 봐주십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이사는 한 줄 밑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지도이사도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경우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해야 한다. 비록 최소한대 원칙 기억나신다고 하면 최대한이라 아니라 최소한. 그리고 3번입니다.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했을 때 이를 공고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는 때 없어졌다 추정했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 되고 회신이라는 말을 추가해 놓습니다. 의견 청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회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회신이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 25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입니다.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의 청약 경쟁률이 5대1.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번 30이죠. 30%이죠. 아, 청이 5대1 초과. 분양 계획은 30% 이상 감소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할 수 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6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27번입니다. 과열 지역이란 말 찾으셨죠? 1.3배.
직전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청인은? 5대 1 초과. 기억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예, 건설입니까? 공급입니까? 건설이다, 공급이다.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 거래 관계된 사항으로 공급 파트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 나와야 되고 투기할 주거 조정 대상 지역은 3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0%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건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2. 투기 과일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항상 3. 그래서 잘 모르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일 지역이기 때문에 1.3배란 말과 30% 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조정 대상 지역도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3이 나와야 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28번 위축 지역은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29번 임대주택 하지 말자.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30번도 임대주택 이야기인데 같이 모르자. 예, 그리고 주택자금과 관련되어서는 1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2번 주택 상환 사채 차시였죠.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을 잠깐 보십니다. 주택 상환 사채 상환 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주택 상환 사채 상환 기간은 몇 년? 3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의미 없고 4번, 5번도 의미 없는데 5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 납입금은 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사채 발행하는 자가 등록사업자이거든요. 등록사업자와 사채 발행된 등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공동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가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3번 잠깐 봐주십니다. 사채에 관한 설명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사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에 보증받아야 된다. 보증은 누구만? 민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환 채권이란 말을 보게 되면 무기명 증권입니까? 기명 증권입니까? 기명 증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성명 기재야만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겁니다. 끝에 없다로 했다고 무조건 틀렸다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니하면 없다. 예, 3번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기관의 보증 받았지 않습니까? 보증은 효력 계속 유지하기 위해 존속하기 위한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리고 4번 건너뛰시고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답을 3으로 해놓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등록사업자 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의 보증 필요하다. 그 정도를 하나 확인하십니다. 4번은 볼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5번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리모델 사업 10번을 잠깐 봐주십니다. 리모델 사업과 관련되어 10번 함께 봐주십니다. 10번 찾으셨죠? 일단 9번은 지금 예, 9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9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 10번 보십니다. 시군 구청장 허가받아 리모델 할 수 있는데 1번입니다. 리모델 대조합 찾으셨죠? 단지 전체를 리모델 하고자 하는 때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80이다 75다 75입니다.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그리고 밑에 동을 리모델 하는 경우 있죠. 이게 한 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모델 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 매매권 75%와 동별 50% 이상의 동의. 한 개 동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매매권 75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라고 하면 몇 명 동의 받아야 된다? 100명. 소유자 100명에게 동의 받아야만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11번은 2번 다시 보십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때는 전체 75%와 동별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한 개 동만 리모델링하게 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매매권 75%란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2번은 4번을 잠깐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2번에 11번 4번 보시면 리모델링 완료한 때 시도의사의 사용권 사자야 된다. 사용무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4번 틀린 것으로. 12번은 그냥 한번 풀어만 주십시오. 15번은 그냥 풀어만 주십니다. 12번 1번 보시면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안전단 요청하여야 하고 안전단 요청받은 시, 군, 구청장은 안전단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 직접 추천했습니다. 시, 군, 구청장은 안전단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단 전문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것이지 직접 실시한다. 근데 이것 시험거리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3번을 좀 눈에 익혀놓습니다. 시, 군, 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한 후 줄만 적었습니다. 안전 진단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안전단 두 번 있습니다. 허가 전에 안전단 하는 것과 허가 후에 안전단 두 번 실시한다. 그런 개념으로 눈에 익혀만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토지 임대 분양 주택이 있는데 얘는 14번만 한번 보고 마십니다. 14번 그냥 지나가시고 15번만 봐주십니다. 우리 2번 잠깐 봐주십시오. 토지 임대 분양 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데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다? 40년이라는 것 눈에 익혀 놓으시고 주택 소유자 75%가 갱신 청구하는 경우는 몇 년 갱신할 수 있다? 40년 범위 내 갱신할 수 있다. 그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임차권 설정된 것을 본다. 이게 아니라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3번에 토지임대분양주택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무엇이 설정된 것을 본다?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물권에 해당되는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번, 3번만 눈에 겨눴습니다. 토지임대분양주택은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그것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잘 모르면 5번 찍자. 5번으로. 대신 367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4번 농업인이거든요. 얘를 나중에 한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그냥 농업인만 잘 해놓으시면 아마 올해 문제 하나는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나중에 우리 넘기는 문제 보면 총 8문제 나오는데 그 8문제를 끝으로 해주십니다. 그거면 아마 문제 풀어가는데 해결되실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